1999년 2월 27일 오후 2시 5분 금정산 범어사 염화실에서 금화당 광덕 큰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 번뇌의 불꽃이 꺼진 그 자리가 열반이다. 이제 무거운 육신의 옷을 벗고 대자유인으로 열반의 언덕에 오르신 큰 스님. 만인이 모두 부처라 하셨던 큰 스님. 언제나 본래 생명은 무한하다고 이르셨던 큰 스님. 세수 73세, 범납 50세의 생애. 당신 생전에 마지막 남긴 열반송처럼 법계를 울려 철의산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다시 오시는가. 선본 대선철 범어사인 이 시대 선지식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하다. 이제 머물던 처소를 홀연히 피안으로 옮기신 금화당 광덕 큰 스님. 광덕 큰 스님은 밝은 선지의 스승이셨다. 스님의 열반 소식이 전해지자 평소 스승으로 존경하고 따르던 후학들의 추모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엄하면서도 자애롭던 스승의 열반이라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다. 광덕 큰 스님은 1927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시대 나라 잃은 서름 속에 스님은 민족의식을 단단히 키워갔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섭렵하면서 스님은 무엇이 진실인가를 추구하는 깊은 사유에 든다. 해방과 함께 찾아온 혼란 속에서 우국지사들의 강연장을 찾아다니며 인생의 진로를 찾던 젊은 날, 광덕 스님은 당시 대각사 주지였던 소천 큰 스님을 만나게 된다. 깨달음을 불교 속에 가둬두지 않고 인간사에 두루 활용될 반야의 큰 쓰임새를 일러주셨던 소천 스님. 정신적으로 목말라 있던 젊은이에게 소천 큰 스님의 금강경 강의는 그대로가 살아있는 진리의 가르침이었다. 이 문제 있는데, 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누구나 젊은 시절에 그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네. 무엇이길래 나라 그런 것에 대해서 복종을 요구하고 내 앞에 권위로서 대하느냐? 네. 그 정의와 진실이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추궁하면서 그 무렵을 살던 시절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때 스님에게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준 또 한 분의 스승은 당대의 지성 박종홍 교수였다. 참선을 한데 와보니까 바로 인간이라 그런 문제를 규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파헤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무한의 세계, 뭐 절대의 세계라고 할까,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을 석 달 동안에 생활하는 가운데서 짐작을 하게 됐어요. 당시 박종홍 교수의 고원으로 범어사를 찾아간 것은 그의 나이 24, 6.25 전쟁이 나기 직전인 1950년이었다. 범어사에서 스님은 동산 대선사를 만났다. 당대 큰 스님 동산 스님이 조실로 머무시던 절에서 스님은 인생의 대전환을 맞게 됐다. 석 달쯤 가볍게 머물려고 했던 스님은 인간의 참모습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선수행의 무한의 세계를 만나면서 출가를 결심한 것이다.
꿈이 있을 때는 꿈 속에 있을 때는 꿈이 너라고 하자. 생각이 있을 때는 생각이 너라고 하자.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너 뭐냐? 하자 말아요. 그때만 해도 그 뜻을 몰랐습니다. 생각을 꿈에 대가지고 내가 뭐냐? 내가 뭐냐고 온갖 이론을 다 꾸며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론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갔을 때 우리 참 예, 신께서는 저를 그렇게 실물 가지고 닥달을 해주셨어요. 네. 일주일 만에 제가 한마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절을 합니다. 절을 다 마치고 한마디 빡 입을 벌리려고 하는 찰나에 불살 딱 들고 네. 눈앞에 확 들이대십니다. 네. 일러라 일러! 네. 말해라 이거예요. 말과 이론, 이전에 너의 생명 자체 참으로 있는 거. 궁극적인 쪽으로 너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하고 있는 그 물건을 내놔라 이거예요. 생명이란 그 물건, 그 참된 나를 찾기 위해 스님은 치열하게 수행을 했다. 7년 동안 주위에서 무수하게 기회를 받을 것을 권했으나 그러나 흥자로 살았다. 적어도 스님이 되려면 깊은 구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발심을 했고 기회를 받기까지의 7년 동안 용맹정진을 거듭했다. 스님에게 있어 이 시기의 선수행은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이었고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의 시간이었다. 그로부터 꼬박 7년, 스님은 1956년 동산 스님으로부터 광덕 스님이란 법명을 받고 비구계를 수지한다. 큰 스님의 열반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도처에서 밤길을 재촉해 달려온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깜깜한 무명의 시대를 사는 대중들에게 광덕 스님은 그대로가 빛이었다. 당신께서 불자들에게 기회를 전해주던 범어사 보제로. 그러나 지금 보제로는 광덕 큰 스님의 분향소로 변해 있다. 닷새 동안 스님의 영전 앞에는 한평생 정진에 투철했던 큰 스님을 기리는 대중들로 가득하다. 부처님께서는 와도 온 곳이 없고 가도 간 곳이 없다고 하셨거늘 큰 스님을 여윈 대중들의 슬픔은 마치 어버이를 잃은 듯하다. 광덕 스님은 종단 행정을 맡아보기도 했다. 1965년 불교계가 비구 대처로 나뉘어 혼란을 겪던 시절 스님은 동산 큰 스님을 보필해 통일종단 발족에 적극 참여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계종단이 정화되면서 스님은 흐트러진 승단을 바로잡는 일에 혼신을 다했다. 또한 젊은 시절에 익힌 법률 공부를 토대로 조계종의 종헌 종법을 홀로 완성했다. 새롭게 탄생한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헌 전문에 보조국사 진울 스님을 종조로 명기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종조 시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활용되는 이 종헌종법은 우리 불교 사상 초유의 현대적 법률로 평가되고 있다. 광덕 큰 스님은 종단이 안정으로 접어들 즈음 봉은사에 머물면서 젊은 대학생들을 모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최초의 지도법사가 되었다. 스님에겐 우리 불교가 새롭게 태어나고 젊어지려는 노력이 가장 절실한 과제였다. 가난한 대학생들에겐 취임식을 제공했고
황폐한 그들의 정신세계에 부처님 감로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젊은 불교의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것이다. 주로 이제 대학생들을 늘 그 봉헌사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법회를 여셨는데, 예, 늘 뭐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 우리가 불성은 학학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 그 하시는 말씀 가운데 늘 쓰시는 말씀이 항상 자기 발견, 뭐 자아 완성, 자기 개척, 뭐 이런 말씀들을 주로 늘 힘있게 강조하시고, 또 우리 스님들한테는 열반경에 나온 그 경구가 있습니다. 청정 막방일,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어쩌거나 공부해라. 밤에 잠자는 시간까지라도 애껴가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수행을 해라 하는 그 말씀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범어사는 영결식을 하루 앞두고 분주해졌다. 각계에서 스님 전에 공양 올린 화환들이 부지하신 스님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모두의 가슴에 연극 같은 생명을 부어주시던 스님의 여법한 영결식을 위해 가시는 길을 준비하는 스님들의 손길이 바쁘기만 하다. 영결식을 앞두고 생전 큰 스님을 소중히 여기던 분들이 먼 길 마다않고 달려왔다. 다함없는 수행의 길에서 스님의 열반 소식은 참배 오는 수행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여겨질까? 불법이란 행동으로 법문을 듣는 것이다. 깨달음 뒤에 반드시 실천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함께 실천해야 할 스님은 너무도 빨리 떠나셨다. 분향 방명록에 서명하는 큰 스님에게서 광덕 스님을 잃은 허전함이 역력하다. 분향의 공간은 열반에 든 스님을 기리는 추모의 자리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도반과 선후배들이 반가이 마주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향은 향 한번 꽂아야지. 누구를 이끌고 찾아오신 종정 해암 큰 스님도 광덕 스님의 영전 앞에 향을 사르며 추모의 상념에 드셨다. 아따. 광덕 스님. 일도 많이 하시고 잘 가셨어. 좋은 놈 바꿔가지고 또 정정 제도 해야지 안 되겠어. 아, 나 광덕 스님 말한 자리하고 가야겠구만. 다른 분들 갔으면 아마 벌써 가셨어. 그여 이제 와서 보면은 이렇게 병도 있고 고향을 못 자셔. 고향을 같이 먹어보면 저걸 먹고 어떻게 사는가. 나도 적게 먹기는 먹지. 불라고 쓸 게 없는 거. 그래. 저걸 먹고 어떻게 사시는가. 그래도 그 밥의 힘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음식에 신심으로 그렇게 참 틀림없이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살았어. 그 누가 그런 법력이 있냐 그 말이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데 대해서 감탄을 해. 했지. 오래전 폐와 담낭 하나를 떼어내야 했고 수술받은 위가 남들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성치 않는 몸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표운 광덕 큰 스님. 힘겨운 병마를 이겨내며 수행과 전법의 대작불사를 이룬 삶은
정녕 짧은 것이 아니었다. 1960년대 혼미한 한국 불교의 새로운 기풍을 세우기 위해 스님은 봉은사 주지직을 간곡히 사임하곤 소천 스님이 계시던 대각사로 옮겨가셨다. 법회란 용어마저 생소하던 그 시절에 광덕 스님은 대각사에서 정기 법회를 열었다. 스님이 대지혜 바라밀 사상을 역설하며 법의 등불을 밝히기 시작하자 목마른 이웃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광덕 큰 스님의 가르침은 바라밀 사상에서 시작돼 바라밀 사상으로 귀결된다. 인간은 본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네. 본래 완성자. 누구든지 완전 무결한 진리성을, 무한 능력을 그대로 완전히 갖춰져 있는, 네. 더할래야 더할 수 없는, 말하자면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분이 완성자라고 하면 만인이 부처님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라. 깨달으라 하는 것은 스스로 그걸 승인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못난 자가 아니고 거대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가 아니고 불행한 자가 아니다. 너는 행복하고 지혜 있고 용기 있고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것을 깨달아라. 확신하라. 스스로 너의 마음을 그렇게 가져라. 고광덕 큰 스님은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용성 큰 스님의 대각사상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천 면에 있어서는 용성 스님이 애족이라고 하는 면에서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했다면 신소천 스님도 그러한 그 부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소천 스님은 금강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불교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그마당 고광덕 스님은 그러한 애족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인간 주체성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완전히 그 불성이고 깨달음이고 완전히 그 완전한 세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세계로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사실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수행을 해서 또 도를 닦아서 부처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그 선입감이 있는데 큰 스님은 그대로 부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부처답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부처답게 살면은 거기에는 그 뭐 부처들뿐만이 세계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상을 가지시고 완전히 깨달음의 그 각의 세계를 우리들한테 참 이러한 세계다. 광덕 스님의 바라밀 사상은 문서 포교 운동으로 실천돼 월간 잡지 불광이 창간됐다. 참 사람의 모습은 절대 자존자며 무한자며 창조자다로 시작되는 월간 불광 창간사. 불광지는 이 땅 불교의 기운을 일깨우려는 광덕 스님의 해안 속에 탄생된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를 위한 잡지였다. 우리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를 위해서 산중불교에서 도시불교를 성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늘 이렇게 불교 포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옹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이 스님께서도 어렵기 때문에 스님이 대부분의 옹골을 거의 다 스님이 다 쓰시고 인쇄는 제가 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월간 불광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월간 불광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고 스님의 그 법문이 문서로서 이렇게 전파가 되니까 육성 법문을 듣고 싶어서 전국에서 이 신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975년 탄생한 불광법회. 광덕 큰 스님은 단단한 믿음과 올바른 정진의 새 신앙 운동에 심혈을 기울이셨다. 그로써 불광법회는 사부 대중과 더불어 전법의 생활화와 거사불교의 신화를 낳았다.
스님의 지혜와 말씀을 듣기 위해 불자들이 운집했고 마침내 1982년 석촌 호수가에 불광사가 문을 열었다. 산중의 불교를 도심 속에 옮겨놓은 일대 불사였다. 광덕 스님의 불광사는 1980년대 도심 속 불교 운동의 선구였으며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는 살아있는 보살행의 자비 도량이었다. 자비는 그 인간이 가지는 본래 생명의 체온입니다. 네. 본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갇힌 생명이 아닙니다. 네. 육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육체를 육체 마음을 창고로 하고 있어도 네. 그 본체 본 생명이라는 것은 무한성이며 영원성이며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네. 근데 그가 가지는 그런 본래 생명의 체온,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온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비의 본질은 그와 같이 본체 생명, 진실 생명이 지니는 따뜻한 체온. 네. 그것은 만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도구도 아니고?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이 불성이라고,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합니다만 네. 인간 본성, 부처님 성품이라고 그러는 진리성, 그 인간 본성이 만인 가슴속에 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네. 그 누구든지 자비를 통해서 만인은 진리의 꽃이 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만인의 가슴에 진리의 꽃을 피우기 위해 언어와 문자의 장벽부터 헐어야 한다는 스님의 굳은 신념은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경전의 그 넓은 바다를 쉽게 노져갈 방편으로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꿔놓은 불사. 그것은 멀리 있는 불교를 우리 것,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었고 큰 스님의 주옥 같은 법어집은 힘겨운 시대를 사는 지친 이웃들에게 가슴 벅찬 힘이 돼주고 있다. 부처님 법을, 좋은 법을 만났는데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내가 어떤 깨달음이 없이 대중 앞에 선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래가지고 늘 그 마음에 그 허롬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 화엄경 가운데 보현행원품을 이제 읽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광덕근 스님이 펴낸 보현행자의 서원, 그 이제 그 강의론. 그래서 그 강의론을 읽고 굉장히 깊었어요. 힘이 넘치고 지금도 이제 제가 늘 모든 이에게 이제 전하는 게 제가 이제 다 그 뜻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책을 이제 선물하고 이러고 하는데 그 광덕근 스님의 보현행자의 서원. 그걸 읽을 때 환희 그대로였고 제가 축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이 든 횃불이 만 개, 수백만 개로 번져간다고 이르시지 않았던가. 막연히 불교는 어렵다는 인식을 깨는 작업으로 광덕근 스님은 묵은 먼지 털어내듯 법회의식부터 한글화 작업을 시작했다. 스님이 손수 우리말로 옮긴 불광법회 유호전은 이제 전국으로 보급돼 많은 사찰에서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 작설차를 사이에 두고 한국 불교의 상징 같은 원로 스님들이 마주앉아 광덕 큰 스님을 기린다. 차향처럼 온화하고 찻빛처럼 담백한 삶을 사셨던 광덕 큰 스님에 대한 추억. 만장에 원로 큰 스님께서 마음을 담는다. 손수 준비하신 선가의 화두 산수장. 성수 큰 스님의 분놀림은 광덕 큰 스님의 생전 법문만큼이나 힘이 넘친다. 보색 찬연한 만장들이 준비됐다. 불가의 화두들로 장엄된 이 만장들은 스님의 다비식 때 함께 불길로 사라질 것이다. 덧없음을 배우는 일이 그것이 인생사가 아니다. 범어사 산내 암자인 지장암 주위에 제곡제곡 돌을 쌓아 마련한 다비식장. 광덕 큰 스님께서 이승의 옷을 갈아입기 위해 법체를 위일 자리가 완성됐다.
검어사의 전통의식대로 여법하게 치러질 답의식. 지난 3월 3일 범어사 미륵전 앞에서 금하당 광덕 큰 스님의 연결식이 봉행됐다. 오랜 세월 속 금정산 고찰의 석가래는 몇 차례나 허물어지고 다시 바뀌었지만 한 시대 고통을 씻어주신 고승 대덕들의 법향은 얼마나 위대한 산봉우리로 솟아있던가. 이제 또 하나의 큰 산봉우리로 우뚝한 광덕 스님. 스님을 흠모하는 무수한 인파들이 슬픔 속에 산중을 가득 메웠다.